처음부터 리허설할게요. 자기 일단 해주고 바쁠까? 하면 그때 기립박수를 치는 걸로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인사하면 기립박수가 나올 거예요. 윤철이 제일 먼저 자랑스러운 딸을 위해서 일어나실 거고 따라서 일어나주세요. 사랑해요 유진이. 그러면 우리 민혁이 누구 닮아서 그렇게 훔치래. 누구 하든지 참 잘생겼다. 내가? 근데 이게 윤철한테 해야 돼. 근데 윤철이 왜 저렇게 잘해요? 뭐 피터지게 연습한 것처럼. 아 누가 뭐 원래 자기 잘하는 줄 알겠다. 너무 이렇게 두분 둘이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더 가운데 껴있는 거 같지 않아요? 제가 부탁해줄게. 예, 그렇게 해볼게요. 예. 자, 감사합니다. 됐다. 자, 은별이가 들어와서 주방에 섰다. 어? 은별이가 왜 주방에 섰어? 진짜 봐요. 이런 거 대사할 때 얘들은 뭔가 준비하는. 레디, 액션! 네, 잘 됐습니다. 네, 좋았습니다. 로나가 입학 공연을 망칠 뻔했어. 아니, 예, 그쵸. 절대 망치지 않았을 거야. 내 딸 함부로 건드리면 네 딸 위해서 피눈물 날 거니까. 이미 여기도 괜찮아? 여기는 테이블 여기 좀 더 들어서 살짝. 이렇게 심플하다. 현실에서 지금 테라코를 찍고 싶어 하는 마음이 현실이 아닌데 시원하겠다 되게. 세요. 딱 나와. 그럼 그때 윤희가 찍으려고 거의까지 갔다가 딱 제가 약간 딸이 나겠죠. 아저씨! 나 부자됐어요! 대상 잘 되기 힘들지?